취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태양의 주사는 어떻습니까?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게 주사입니다. 태양 본인은 사석에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주사입니다. 그게 주사? 재미없는 주사. 네, 취해서 그래요. 태양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대충 누군지 제가 친구가 많이 없어요. 제가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누굴까요? 아무래도 그분 아닐까요? 아, 지드래곤이! 아, 지드래곤이! 솔로곡 나온 태양씨께 한마디 해주시면? 일단 저도 솔로곡이 나왔는데 굉장히 친구로 봤을 때 태양이는 저한테 형 같은 친구인데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좋은 결과물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와서 저도 너무 친구로서 기쁘고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엔 오빠 생각, 화수목금토는 제 생각. 저걸 강제로 시킨 거죠, 저희가. 네. 네. 앞에 대본이 있었겠죠?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화수목금토는 제 생각. 일요일은 영배입니다. 굉장히 시크하게 오랜 협박 끝에 저거 했습니다. 예. 월요일엔 오빠 생각. 예. 아니 주사가 맞네요. 지용이가 요즘에 그 해외 투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인터뷰 못하는데 다 주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 개그에 피식하면서 웃으면서 항상 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저를 이렇게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러면 지디 씨랑 태양 씨 중에 누가 더 재밌습니까? 저는 제가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 뭐 개그에 어떤 약간 부심이 있네요. 있어요. 확실히 네. 있어요, 지금. 친구가 진짜 없습니까? 친구는 제가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막 많이 이렇게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이런 편은 아니에요. 친구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저희 멤버들. 네. 원래는 어렸을 때 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 일을 좀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뭐랄까요. 좀 만날 시간도 없어지고 뭐 연락해 만나도 이렇게 좀 엇갈리고 대화 내용이 좀 공감이 안 되고 그렇죠. 아마 멤버들이 가장 친한 친구지 않을까.